트럼프 인사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로 결론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법과 칩섹트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미국 대선이 정말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없던 미국의 대선이 가장 재미있는 대선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준비가 더 많이 됐고 지지율도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 이 트럼프 시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나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통상 정책의 넘버원 수십 년 동안 통상 현장을 누비시고 또 통상 교섭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 워싱턴에서 국제경제부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여황구 위원님을 모시고 이 트럼프 시대의 통상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벼운 질문으로 지금 대선이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상황이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역사를 새로 만드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굉장히 서스펜스가 큰 레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은 트럼프 쪽이 조금 우세하긴 한데 해리스 부통령 쪽이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이 보호주의 공약은 원래 이제 유명했지만 조금 최근에 좀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보면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씩 관세를 매기겠다는 보편적인 기본 관세와 관련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약간 실행 의지를 보인 건데 미국 시장에도 굉장한 인플레라든가 물가 상승 또 미국 기업들의 중간재 수입에 있어서도 굉장한 파급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정말로 이런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지 한다면 그 파장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일단 그 10% 그 기본 관세나 뭐 중국에 대한 60% 관세 혹은 지금 피터 나바로가 말하는 상호 관세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0% 기본 관세는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역사상 1971년도에도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미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달러나 이 국제 환율 시장에서 좀 불안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달러 태환,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 금지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하여튼 그 1971년도에 10% 관세를 때리면서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개월여 일본 그 당시에 서독과 이제 환율 재조정 협상을 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그 일본 엔화는 약 17% 절상이 되면서 해결이 되면서 한 4개월 후에 이제 10% 전체 관세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역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적자가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따라서 그게 이제 미국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경제 그 긴급 상황을 선포하고 원래는 의회 동의가 있어야 관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대통령의 그 파워 안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의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전직 백악관 관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됐다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년도 뭐 만약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할 때 초반에 그 경제 상황을 또 우리가 봐야겠죠. 만약에 진짜 뭐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다. 그러면 10% 때렸다 발표를 하면서 6개월 후에 때린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협상은 열려 있다. 그러면서 그 6개월 기간 내에 뭐라도 이제 양보를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FTA 국가를 처음 예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나라도 받고 이제 그 예외를 시켜주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역 적자가 좀 큰 나라들 요 나라들만 대상으로 10%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강로는 지금 다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던 대목이 좀 떠오르는데 아까 닉슨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가 보편적 기본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일본과 같은 나라의 통화를 절상시키는 어떤 그런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그럼요. 이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트럼프 인사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로 결론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을 딱 둘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치열한 격론 이런 걸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결정하라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나 이 정치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가 트럼프 1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로 이 실행력, 효율성 이런 걸 꼽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미러키 공화당 전당대회에 갔다 왔는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지금 장남이죠. 사실상 되게 마코 실세로 불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인선에서 누가 어떤 내각을 차지할지 추천을 하진 않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내각은 굉장히 트럼프에 충성하고 트럼피즘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고율 관세라든가 중국 때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고요. 트럼프한테 중요한 게 충성심과 경험 이거든요. 근데 1기 때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충성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1기를 기억하면 막 온갖 좌충우돌 뭐 발표했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오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경험과 충성심 이 두 개를 겸비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게 이제는 정확하게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다 꿰고 있는 거죠. 충성심과 경험을 겸비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이미 다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권을 잡는다 그럼 풋솔저들을 다 보내가지고 행정부 장악하고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 것 같아요. IRA라고 불리는 트럼프는 일단은 이 IRA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를 오히려 부추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녹색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석유나 가스를 더 캐가지고 미국 에너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 이도저도 아닌 친환경에 돈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의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실제 최근에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사실상 지목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남은 돈, 지출하지 않은 돈은 댐이나 도로 건설에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 특히 이 미국의 막대한 배터리 투자를 한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 미국의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남발이 되는데 공약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거대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완전히 폐기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정부 때 그 Affordable Care Act 해서 그 의료보험 관련된 그게 뭐 거의 뭐 공화당은 폐기하겠다고 10여 년을 그냥 벌으면서 계속 해왔지만 결국 폐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투자들이 다 공화당 빨간 지역들에 지금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잡 크리에이션이 되고 그런 혜택들을 다 이미 공화당의 상하원들 지역구에서 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폐기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하지만 내용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V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데이 원에 그 EV 그 맨데이트를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V 맨데이트를 없애겠다는 거지 EV 산업을 무시하거나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미래 테크놀로지고 미국이 사실 조금 이제 뒤쳐지고 있는 데라서 더욱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중국과 경쟁이나 이런 데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미드웨스트의 노조에도 기여하려고 하는 이런 거가 트럼프 정부 들어온다 그래서 180도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기술과 산업을 포기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반도체법도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만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이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이걸 다시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식의 대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한국 기업들도 지금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저는 느끼기에 약간 트럼프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게 하는 요거 자체에 약간 회의적인 게 아닌가. 내가 좀 강압적으로 하거나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공장 짓게 할 수 있는데 꼭 이거 보조금까지 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 전략이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짚어줄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이 그린
climate change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반도체법과 칩섹트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공화당 민주당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고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IRA보다는 덜 걱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볼룸버그에서 인터뷰했던 그 대만 공격한 거 그거는 사실 그 굉장히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인터뷰긴 하였는데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연계를 시켜요. 미국이 국방 쪽으로 대만의 국방 그쪽으로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자기네 그 미국 돈을 쓰고 있는데 TSMC는 뭐 엄청난 떼돈을 벌면서 미국이 왜 도와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과 반도체를 엮어가지고 지금 또 딜을 시도하는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이만큼 주니까 그만큼 국방에서 더 돈 써라 네. 내지는 뭐 미국 기업들한테 뭐 혜택이 될 수 있는 거 뭐 하나 내놔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딜이라는 게 굉장히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국방, 반도체 이걸 다 넘나들면서 그렇죠. 큰 딜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기를 어디다 둘 것인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